다음 소식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장 기간이 최대 100세까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거나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올해 보장해줘서 좋은 건가 싶기는 한데 불필요한 보장으로 자칫 소비자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이런 상품의 판매가 중단됩니다. 그러자 영업 현장에서 이를 악용한 절판 마케팅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손을 댄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네, 최대 100세까지 가입할 수 있던 운전자 보험의 가입 기간이 오는 9월부터는 20년으로 제한됩니다. 또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던 어린이 보험은 15세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반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선 설계사에게 과도한 유지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간 운전자 보험의 경우 100세까지 운전하는 경우가 흔치 않음에도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린이 보험은 이름과 달리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질병을 보장하는 구조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정작 보장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국이 들여다보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당국에서 이런 상품 개정이 알려지자마자 현장에서 절판 마케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업계 안팎에선 이런 판매 행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좋은 보험들이 이제 해지가 이제 절판이 되니 기간 내에 가입해야 된다는 그 마케팅성에 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은 장기 상품인데다 자칫 불필요한 보험료만 부담할 수 있는 만큼 가입 전 신중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